이 포레스트는 그 숲속에 있는 숲속의 와인 듯한 이제 연출을 한 거고요. 그 저희가 동물로는 백호, 사슴, 봉황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백호가 저렇게 살아 숨 쉬는 듯한 네, 그런 모습으로 네,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그 세 가지 동물이 교차로 네, 계속 롤링하면서 나오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레스트라는 콘텐츠는 작품은 저희 강릉에서만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릉에서는 포레스트와 썬더가 이제 신규로 이제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강릉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좀 비현실적으로 크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의 네, 그런 식의 이제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워는 이름 그대로 이제 꽃을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무한한 꽃잎의 연주가 선사하는 생명의 환희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워도 마찬가지로 플라워 존에 들어오게 되면 꽃향기가 나는 네, 그런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모스를 주제로 했고요. 끝없이 펼쳐진 해변에서 해가 지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도도 이제 계속 저렇게 실제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은 바닥까지 지금 영상이 투사되고 때문에 네, 실제 파도가 쳐서 넘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혹시 강릉 바다입니까 이게? 강릉 바다입니다. 정말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여기에 이제 픽셀이 다 보이게 그 도트들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셔도 정말 그냥 일반 4K TV 화면을 보는 듯한 전혀 뭐 어떤 그 픽셀이나 또는 이제 저희가 프로젝터가 두 대가 여기 설치가 돼 있는데 벽면으로 두 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두 대가 겹쳐지는 부분 또한 네 크게 이제 티가 나지 않는 네. 이곳은 라이브 스케치북이고요. 저희가 이 고대 동물들을, 그러니까 우리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들을 가지고 이제 색칠을 해서 스캔을 한 뒤에 화면으로 투사되는 네, 그런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을 이제 벽면으로 영상으로 투사해서 볼 수 있는 점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네, 어떤 뭐 글을 쓴다든지 뭐 어떤 자기만의 표현으로 네, 이제 동물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가 있어서 네네. 그런 점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비된 도안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네네. 이 도안을 가지고 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색을 칠하고 준비된 스캐너에 올려놓고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그림을 스캔을 하게 되면 네. 이제 파사드로 이 그림이 송출되게 됩니다. 오, 정말 신기합니다. 네네. 이제 썬더는 천둥번개가 치는 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그 어떤 뭐 공포감도 좀 느낄 수가 있고 네, 어떤 그 자연에 대한 그 장엄함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릉에서만 이제 선보이는 첫 번째 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브는 이제 뭐 말 그대로 동굴을 이제 모티브로 했고요. 이제 강원도에 동굴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동굴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시면 그 동굴, 무한한 또 거울을 이용해서 무한한 동굴의 모습을
워터폴의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히 펼쳐진 폭포로 가득 찬 초현실 공간이라고 저희는 컨셉을 잡았고요. 모든 면이 이제 반사가 되는 거울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치 정말 우주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시각과 후각을 저희는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조향 작업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각 공간마다 공간별로 냄새가 다 다르게 납니다. 그래서 폭포 같은 경우도 마치 이제 진짜 실제 폭포에서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향을 하고 있어요. 스타는 별을 주제로 무한한 공간에 우주에 들어와 있는 듯한 또 연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면이 오면이 거울로 되어 있어서 공간의 끝이 어딘지가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황홀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같은 경우는 정말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스타 같은 경우는 그냥 앞으로 가시다가 거울에 부딪힐 수가 있어서 여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강릉에서는 이제 다른 지점은 다 그냥 평면에 벽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강릉에서는 이제 서클, 반구형으로 지금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몰입감이나 이런 어떤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정중앙에서 돌아보시면은 이제 완벽한 구의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가든은 이제 공원과 같은 공간에서 미디어 아트를 이제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가든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프로젝터들이 이제 4K 장비로 들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브, 비치, 워터폴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한 고해 상도의 어떤 화질을 이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의 아리랑을 가지고 또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강릉 작품이 저는 가장 좋고요. 우선 전망대에 올라가셔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보시면 이 빛들이 다 어떤 산맥들을 마치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작품별로 다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총괄하시는 건 아니고 가든, 플라워 또는 워터폴 이런 작품 전시들의 작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들이 다 별도로 있어서 그분들이 각 어떤 그 사이트마다 별도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또는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어떤 그 작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주제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 저희 내부 전시관에 있는 그 조향했던 향기들을 여기서 다 사갈 수가 있습니다. 이 향기는 저희가 직접 조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만 살 수 있는 향기입니다. 방 한쪽에 또는 거실 한쪽에 이렇게 판넬들을 붙여 놓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만든 연필이고요. 이렇게 저희 로고도 새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버려지는 자원들을 재활용하는 그런 연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1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셔서 내부에 주차를 하셔도 되지만 혼잡한 시간에는 좀 차량이 저희가 장사가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시다 보니까 금방 또 만차가 되는 경우가 주말에는 많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 오전 시간, 이제 저희 오픈이 10시인데 10시에 오셔서 관람하시는 게 가장 주차나 또는 이제 관람객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쾌적하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관 내부에서는 저희가 거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종종 어린아이들이나 철없는 어른들이 달려가시다가 부딪혀서 좀 다치시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거울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관람이 마친 뒤에는
뭐 경포대가 이제 바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경포대에 가셔서 또 바다 한번 시원하게 보시고 네,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 17,0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 요금을 하시게 되면 20,000원인데 이 패키지 요금은 아르떼 티바의 체험이 포함된 요금이고요. 패키지로 결제를 하시게 되면 20,000원. 그리고 그냥 일반 전시 요금만 하시게 되면 17,000원.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는 13,000원. 어린이는 10,000원. 할인 요금은 이제 미치아가동 경로 네, 이렇게 8,000원. 강릉 시민은 50% 할인. 그리고 강릉 시민의 70세 이상 이제 1회 한해서 무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이제 온라인 할인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더 많은 도내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